따끈따끈한 스타 마스터, 네, 박문선입니다. 저는 아마 이런 강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런 강의를 애터미를 만났을 때 회장님이 강의나 마케팅 플랜 뭐 이런 게가 귀에서 안 들어왔어요. 그냥 이 자리에 처음 초대왔을 때, 아, 그냥 한번 너무 초대를 하니까 한번 듣고 가야지 하는 마음에 왔기 때문에, 마음이 문을 안 열고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게가 제 귀에는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왔을 때 회장님 강의도 있었고, 제품 강의도 있었고, 성공자의 강의도 있었는데, 그 중에 성공자가 그 당시에 딱 30대인 그런 성공자분이, 월 2톤을 번다는 성공자 마지막 성공의 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도 이 나이에 뭔가를 하면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거든요. 제가 애터미를 만날 때 그 시점에. 근데 그분이 한 3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38세가 되는 나이에 월 2천이라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나도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조금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 애터미를 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애터미를 얘기할 때 제가 좀 듣기 쉬웠던 거, 내가 귀만 열고 들었던 좀 쉽게 애터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애터미를 또 진행을 할 때 좀 그랬어요. 강사님이 막 강사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저분은 어떻게 애터미를 했을까? 저분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애터미를 왜 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전에는 어떻고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고 애터미 회사가 어떤지 요즘 시대의 변화랑 같이 제가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거꾸로? 안 되는데요? 네네네. 그럼 첫 페이지만 먼저 일단 남겨주세요. 아, 주말인데도 마다하고, 제가 좀 이렇게 감기가 걸린 상태로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양해해봐라고요. 일단, 네, 첫 페이지로 먼저 건너갈게요. 저는 일단 한국 온 지 지금 한 12년 차가 거의 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이고요. 한국 올 때는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같이 혼자 벌기랑 둘이 버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혼자 바라봤자 한 200 정도밖에 못 보니까 나도 같이 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찾다 보니까 매수점 1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매수점에서 130만부터 둘이 했지만, 그래도 둘이 버는 것보다는 혼자 벌기보다는 둘이 버는 게 그래도 수입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매점에서 한 7년 동안 일을 했고, 저희 신랑은 가이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애를 가지고 임신을 해서 애가 한 6개월 될 때부터 어린이집도 보냈고, 임신하고 애 출산하기 열흘 전까지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둘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둘이 못지않게 내 집, 내 차를 가지고 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애를 키우고 열심히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2017년에 제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2017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우리가 사드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행업을 하면서 사드라는 건 저희한테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줬어요. 저희 신랑이란 저희 수입이 완전히 0원으로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드 전에, 그리고 아이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진짜 자유를 느끼면서 애 하나 키우지만, 그만큼 왜 열심히 일했냐면 열심히 놀려고. 저는 놀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애가 하나 더 있고 신랑이 사드로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서부터 모든 경제 상황이 거꾸로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는 이제 여행업은 둘 다 하지 말고 난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건 부동산하고 보험일을 시작을 했어요. 보험일을 하면서 저희 친구를 통해서 애터미를 저희 스폰서님을 연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석세사 세미나장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2,000몇 명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앉아있나, 그냥 그렇게 하나도 안 듣고 나왔어요.
오히려 제 친구를 데리고 가자 이기는 있는데 아니고 내가 오늘 보험을 빨리 마감이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역시 이럴 새가 없어 우리 집 빨리 집에 가자 하고 오히려 데려왔는데 그 연계고리로 저희 스폰서님인 장혜정 본부장님 계속 꾸준한 초대로 제가 이 자리에 와 앉게 됐던 거예요. 그때 저는 보험이랑 부동산 그리고 애터미는 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부동산을 할 때 저희 같이 동료인데 밖에서 진달래 월미산 그 앞에서 이런 전단지도 나누고 뭐 많은 거를 밖에서 그런 거를 좀 체험은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하나도 못 팔고 보험도 친구가만 한 건 딱 하고 저희 보험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보니까 나랑은 안 맞더라고요. 아, 나랑은 안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을 6개월을 지냈습니다. 6개월 지내고 내가 하나만 선택하자 할 때 저는 다 영업이지만 무엇을 선택했냐. 아, 저는 생각했을 때 애터미가 제일 좋지 않을까. 3년 뒤 내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저는 애터미를 바라봤던 그 시점이 뭐냐면 내가 3년 뒤 다른 거 했을 땐 그냥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3년 뒤 내 모습이나 내 수입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2년 11월 1차에 제가 스타마스터가 됐는데 딱 애터미를 시작한 지 3년 뒤인 그때 제가 스타마스터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 네 애터미를 선택했던 게 맞았던 거죠. 똑같이 내가 지금 보험을 했었으면은 부동산을 했었으면은 보험을 할 때 제 주변에도 보험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언니들 많은데 지금 보험은 어때요? 점점 안 되는 추세죠. 부동산은 어때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아예 거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애터미만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3년 전 선택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애터미를 선택하려고 했던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저희 수입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아이가 둘인 상황이 되게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전에 또 저희 엄마가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사는데 어머님이 되게 든든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돈도 힘들 때는 많이 대주고 애도 봐주고 했는데 17년도 내가 임신할 때도 뇌출혈로 또 쓰러졌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이제는 모든 금전줄이 끊겼으니까 내가 뭔가를 끝까지 돈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거 진짜 내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했을 때 제가 이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가족인데 지금 이때 애터미 시작할 시점에서 지금 애들은 이렇게 다 컸고요. 어느 정도는 컸고 이게 저희 애터미와의 시작입니다. 이기가 제일 처음에 저희 장혜정 본부장님하고 이 친구가 지금은 국장이었어요. 이 친구는 제일 처음에 와서 애터미를 저한테 연결을 해줬지만 애터미를 안 했습니다. 네, 회원번호가 아마 180만 번 된지 그렇고요. 저는 1200만 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안 하고 제가 먼저 애터미를 알아봤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저 면역 쪽이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사마귀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사마귀가 엄청 나와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사마귀를 다 피치들 다 뽑았어요. 뽑고 제가 이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왜 이래요? 했더니 면역이래요. 면역 때문에 이렇다 하니까 제가 그때는 애터미 발에 살짝 담가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고도 뭐다 아무것도 안 발라주고 약도 안 먹이고 아토피나 면역에 좋다는 제가 해모임하고 유산균만 먹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좀 까먹었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제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너네 아들 그거 괜찮아졌어? 해서 아 맞아 그거 걔가 그랬지 하고 약 안 발라줬거든. 아예 안 발랐어요. 내가 그걸 체험해보려고. 근데 그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봤을 때 몸에 사마귀도 뭐도 하나도 진짜 깔끔하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면역하고 관계있고 애들 아토피한테 진짜 이게 관계가 많구나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 이 국장이 된 이 친구분 지금 현장에 계신데 이 집 아들이 한 3년 전부터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근데 저희 아들하고 동갑이다 보니까 계속 같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라면 먹고 싶고 햄버거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이 집 아들은 같이 노는데 친구 집 아들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좀 봤었어요.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뭐 김에다 싸주든지 그거를 피해서 같이 배려를 해서 그렇게 먹였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애터미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면역에 이 아토피에 해모임하고 유산균 너무 좋다 하니까 한번 먹어봐 어떤지. 그 저는 먹인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저를 애터미 데려왔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한 몇 달 지났는데 왔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애가 또 얼굴에 버짐이 나고 이런 발톱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얘는 왜 해모임하고 유산균인데 왜 안 돼? 다 된다고 했는데 효과 없나 보다. 그런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 애텀이라는 걸 마음을 여는 게좀 어렵구나. 이 친구가 나를 이 안에 들여오고, 30년 지기 친구이고, 우리 아들 다 사막이 깔끔하게 사라진 거다 봤는데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먹어? 빨리 먹어봐. 이렇게 해서 막 제가 강요를 해가지고 진짜 먹였는데 두달 만에 깔끔하게 없어지고 지금 제가 한지한 3년 됐으니까 그 뒤부터 한 번도 지금 재발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진짜 아토피나 면역이나 이런 데 관련된 그런 가족이 있다 하면은 꼭이 해모임하고 유산균은 제가 극추거든요. 제 주변에 진짜 많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애터미를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 둘이 제일 처음엔 저희 스폰서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세미나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양재 덕회에서 하면서 세미나를 다녔고, 여기가 제가 애터미를 전업을 시작을 하면서 중국 쪽에 그때 또큰 강의가 있었어요. 중국 세미나를 또 본사에서 하는 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애터미 여기 파트너 첫 파트너가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할 줄은 몰랐어요.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가지고 재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땐 그럴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스템에 조금 더 안착을 하고 더 배우고 갔었으면 괜찮은데 그냥 제 마음대로 이거 여기에서 어디 상해에서 다돈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하러 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봉사단으로 갔어요. 가서 그 팬육 같은 거 주고 막걸리 부어주고 그런 걸 해가지고 중국에 돈 많은 사람도 좀 소개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그런 알바를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고 막걸리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저희 지금은 이번에 저희 우측에 국장님이시거든요. 이 국장님도 첫 분이 소개로 해가지고 꾸준한 초대 끝에 보험을 하다가 애터미 시기에 진정한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을 알아보고 이렇게 애터미 속에 저희랑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파트너들하고 항상 세미나장에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잘 몰랐어요. 그냥 큰 세미나 장만 갖고 이런 센터에서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코로나가 딱 왔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하니까 제일 처음에 어땠어요? 저는 한 1년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한 7개월 됐을 때 코로나 오니까 됐다. 이제 애터미 하지 말까? 성과도 없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왠지 좀 그렇지 않아요? 한 7개월, 8개월, 6개월 하고 나면 돈이 안 되면 좀 어때요?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잘안 드시나요? 저는 그때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만둘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돈도 안 되고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루어져.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신랑도 집에서 맨날 앉아있고 저도 집에 있고 애 둘은 눈이 멀쩡멀쩡해서 맨날 집에 있고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니까 그게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스폰서님은 기존에 있던 그 몇몇 파트너스들 사장님들을 자자 집에 찾아갔어요. 둘이서 만나고 셋이서 만나고 넷이서 만나고 이렇게 센터가 닫히고 본사가 닫혔을 때 저희는 1대1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만나러 다녔고 그렇게 3명이 모이고 4명이 모이면서 카톡방을 운영을 해서 팩방도 하고 제품 대회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하고 파트너 사장님 집에서 많이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팀이라는 게 구성됐고 저도 그때부터 포상 플랜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기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게 다 메뉴를 했는데 스폰서님이라고 안 알려줬겠어요? 포상 플랜을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다 이해를 했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스폰서님이 안내한 대로 잘 들으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그걸 하면 1년이란 시간이 넘어서야 이게 보상 플랜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10억하고 1억에만 꽂혀서 했거든요. 우리 10억 사장님도 오늘 계시는데. 네. 저는 꿈이 컸어요. 그냥 1억하고 10억에만 달려가다 보니까 그 안에 섬세함을 잘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놓쳤던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제품도 성향이 워낙 덤덤하다 보니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내가 사파니까 쓰지. 근데 화장품은 진짜 좋았거든요. 집에 쓰던 사람들도 효과 보신 분들도 많고. 제가 유일하게 진짜 애터미에서 감동 받았던 게 고무장갑하고 건전지. 제가 고무장갑하고 건전지를 한 채로 팔아봤자 제가 판매사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일단 그때는 뭐를 느껴 좋구나. 왜냐면 제가 애를 둘 키우다 보니까 건전지 다른 거는 옛날에 마트에서 샀던 거는 이렇게 한 20개를 넣으면 하나를 꺼내면 다 같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디 거쓴 건지 안쓴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애터미 건전지는 뭐예요? 두 개씩 딱다 포장해야 했잖아요. 저는 와 이거 너무 고급진데? 그리고 고무장갑 고리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언니가 그냥 고무 장갑을 안 쓴다고 다이소에서 사서 저한테 줬었는데 엄청 얇았어요. 근데 우리 거를 딱 썼을 때 와 퀄리티가 틀리네 막 이런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제품에 마음을 많이 열었고 그 쓰다 보니까 진짜 지금은 쓰는 것마다 와 역시 명품이 따로 없네 이런 마음을 제가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그룹 미팅을 하면서 이 핸드폰을 다 들고 있죠. 중국에 파트너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 우리 애터미도 그러다시피 온라인을 바로 시작했었잖아요. 저희 팀도 온, 오프를 같이 시작했었죠.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 중국하고 조금 멀었던 팀에는 항상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또 중국하고 일의 연결관계 그리고 저희가 한 우리 내부적으로 강의 연습도 하고 마케팅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연습했고 그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석세스 세미나랑 지나가면은 저희 집에서 한 20명씩 막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석세스 세미나 지나가면 인생 시나리오 우리 여러분 우리 여러 사장님 인생 시나리오 다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네네네네네 이거 인생 시나리오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왜 하는지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일을 해야지 근데 그게가 꼭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만이 그 꿈이 간절해지고 내 행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혹은 이제 또 16일 날 인사 석세스 세미나가 있잖아요. 꼭 인생 시나리오를 쓰셔가지고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팀에는 좀 석세스 세미나 지나고 그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 사람이 꿈이 뭐고 제가 원하는 꿈이 뭔지를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이걸 알기 때문에 서로 응원해주고 싶고 이분이 꼭 애터미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팀이 단단하게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 사장님들도 꼭 그 인생 시나리오는 꼭 쓰셔가지고 내 꿈하고 우리 파트너 꿈 스폰서 꿈을 같이 이루는 일을 이 애터미에서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당시는 오프라인 이제 센터가 열릴 때 센터가 열리는 시점에 저희 팀은 또 센터를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이때는 공주가 완전히 본사가 열릴 때 저희는 본사가 열릴 때는 전부 다 본사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가 됐을 때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버스 한 대로 저희 석세스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데이도 버스로 다녔을 때도 있고 석세스도 이렇게 버스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센터에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똘똘뭉쳐서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 팀이랑 같이 제가 스타마치타를 왔던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항상 생각하면 똘똘뭉쳐 있었고 한 자리에 있었고 시스템 속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제품 내용을 같이 했었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는 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온 비결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팀이랑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시대가 어때요? 많이 변하죠. 시대 흐름이 너무 빠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10대, 20대일 때는 10대일 때 보면은 뭐 오늘이 내일고 내일이 어제 같고 뭐가 변화가 된지 몰라요. 근데 요즘 시대는 핸드폰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저는 모를 정도로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거래는 어디에서 하죠? 옛날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점, 뭐 이게는 뭐라고 해야죠? 한국에는 작은 매점 같은 데서 하고 그리고 마트가 생기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거래가 어디에서 많이 진행돼요? 플랫폼 속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도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틱톡 중국 같은 데도 틱톡으로나 터보, 즈보,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하는 내 개인적인 거를 미리 내 이런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을 얻은 다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가 많잖아요. 카카오 스토리도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 스토리 우리 라이브 스타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매매가 진행되고 돈을 버는 시대가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로 지금 거래가 되는 시대가 거기가 어찌 보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애터미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애터미가 전달을 되다시피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애터미는 진행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젠 시대가 이 모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도 봤을 때 옛날에 이런 폰 옛날에는 이런 폰만 있어도 잘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 그때 저도 농촌에 살았는데 진짜 그냥에 거는 전화가 하나 있을 때 너무 잘 사는 집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외국
그래서 돈을 벌러 갔었으니까 잘 사는 집이라고 다 구경하러 왔었어요. TV도 이 채색 TV라고 해야 돼요. 네네네. 그거가 있으면은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 시대였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는 모든 게 다 변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우리도 체감할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하고 있지 않은 저희 친구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 시대의 변화를 잘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우리가 지금 애터미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변한 걸 감지를 하든 어떤 분들은 시대가 변한 줄 모르고 아직도 구석에 있어요. 제 친구가 몇 명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지나겠지 하고 맨날 집에서 애만 보고 있었어요. 맨날 나가지도 않고. 근데 저번에 제가 이번에 그 하고 본부장 되고 전화를 했었는데 뭐 하냐 했더니 나 드디어 코로나 걸렸다. 너무 억울해. 코로나가 걸린 동안 애들도 키즈 내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애들을 키즈 카페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키즈 카페 진짜 한 번도 안 간 거 아니지? 근데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애를 데리고 키즈 카페 한 번 안 갔대요. 그런데 결국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억울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왔어요. 코로나든 뭐든 어차피 다 걸렸잖아요. 다 걸리는 거고 아무리 면역을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놀라웠어요. 시대가 변하고 다 변하고 있는데 저는 3년이나 시간에 저는 뭐예요? 스타마스터라는 연금성이라는 소득을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그제랑 오늘이랑 똑같다는 거. 그런 부분이 저를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애터미 속에서 우리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변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도 많이 하고 모든 게 제일 처음부터 19년도에 코로나가 딱 시작해서부터 2020년도에 모든 것이 올라갔다는 게 인터넷 쇼핑몰이 매출이 급상승한다는 그런 거가 많이 나왔고 근데 모든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변했죠. 원래는 우리가 이런 회의 장소였는데 모든 게 온라인으로 변했고 모든 인터넷으로 변했고 모든 생활 습성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인지를 할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애터미 아자몰 초창기에는 진짜 5천 가지 뭐 5만 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 10만 가지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제가 제일 앞에 큰 백거를 지금 캡처를 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교보문고 아자몰이 있는데 아자몰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앞부분만 지금 캡처를 해놨는데 한번 얘기 보면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디지털 가전 여기 디지털 가전에 삼성, LG 뭐 이런 게 치중 있는 거 다 있거든요. 그리고 주방, 그 유아동, 가구, 인테리어, 스포츠, 패션, 요 서비스 상품에는 뭐 여러 옷 배달부터 떡 배달 이런 것까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명함 주문도 있고 요즘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야놀자도 있고 SK 새벽 배송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아자몰을 좀 자주 사용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아자몰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든 소비가 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떠나서 제품이 너무 좋고 저렴하고 시중가보다 너무 좋고 제가 요즘에는 그 제주도 귤을 이 안에서 사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시장골은 못 사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선물로 제가 엄청 보냈거든요. 근데 다 맛있다고 너무 극찬을 하니까 이 안에서 진짜 우리 모든 소비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요즘에 뭐 마켓클릭이나 아니면 아침에 미리미리 빨리 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유기농도 그렇고 이제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희 쪽에 여기 보면은 아자몰로 들어가면 새벽배송이 있어요. 여기 새벽배송 따로 다운받으셔도 되지만은 직접 여기 아자몰에서 보면 제일 밑에 새벽배송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진짜 가격이 저렴한 것들 너무 많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저번에 홍게를 지금 시켰는데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요. 홍게철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10마리가 39,000원인가 36,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제철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급하게 여기 오늘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이 안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우리 애터미 뭐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삶의 변화도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뭐예요? 회식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회식 같은 것도 많이 변해졌고 옛날에는 마스크를 안 끼던 게 지금은 진짜 마스크를 안 끼면 막 이상한 정도로 마스크를 다 껴야 되는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변할 줄 우린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야외 나가서 해야 되고 여행을 그렇게 재밌게 다녔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진짜 물가 상승률도 요즘에 우리가 2020년
그전에는 2020년 전까지는 올해 전까지 우리 뭐를 얘기했어요? 항상 코로나가 언제 지날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고 누가 코로나 누가 코로나 아니다. 코로나에 뭐가 좋다 면역이 좋다. 코로나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딱 들어오면서 뭐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가 신경을 너무 많은 게 뉴스든 뭐든 다 경제적인 게에서 얘기를 하죠. 물가 상승률하고 그리고 우리 뭐 그 주식이랑 모든 거는 이 물가하고 주식하고 이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2년에 그래도 경제가 상승하려고 했는데 이런 전쟁이 또 나다 보니까 경제 회복률이 많은 면에서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또 뭐예요? 새로운 인공지능 AI가 모든 거를 우리 삶 속으로 지금 모든 게 점점 많은 AI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위기를 좀 느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노후. 대부분은 저도 지금 젊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노후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후는 지금 저희 자식하고도 다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노후 준비를 했을 때 지금 인생에서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 생각하면은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 분들이 50%를 타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주택 마련 18%, 그리고 취미가 11%, 자녀 교육이 9%, 그리고 기타가 7%를 타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노후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노후가 더 그러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도 좋고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계속 말하면 재수 없으면 140세까지 산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60세 은퇴의 나이인데 지금 뭐예요? 50세에 은퇴를 시키잖아요. 저번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 쪽에서 한 분이 얘기를 했는데 4위가 북경에서 엄청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계속 그걸 자랑했대요. 근데 그 4위가 38이래요. 저랑 동갑인데 그 회사에서 38세부터 자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급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3만 5만 중국 돈으로 하면 한 한국 돈 한 다 600, 700씩 받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높은 금액 가지고 이런 새로운 오히려 대학 금방 졸업하거나 그런 분들을 키우지 그런 연금이 높은 연봉이 높은 그런 분은 안 한다고 38세부터 자른대요. 좀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이제는 시대가 진짜 내가 뭔가를 준비를 안 하면 언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전문 시대가 많이 쳐들어오고 컴퓨터를 잘하거나 새로운 기술 발전하면서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진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요. 공부만 잘해서 된다? 그런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를 그 안에서 내가 우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일을 잘한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돈을 벌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럼 노후 준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예금 적금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극소수이고 기타연금 이런 게 다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 노년에 대한 이 노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새로 태어난 애들 지금 출생률 0.7도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 노후는 이만한 노후를 몇 명의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할 수 있는지 이 노후에 관한 뉴스는 너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 가정당 옛날에는 아이를 서너 명씩 낳잖아요. 그러면 서너 명이 부모를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희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아이를 하나씩 낳는데 아이 하나가 부모님 네 명을 같이 양육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도 지금 압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압력을 키긴 하지만은 지금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 자기 직업도 없어요. 주변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고급 백수들이 많대요. 고급 백수. 고급 백수가 그냥 요즘에는 스펙을 한다고 그냥 대학만 안 다녀요. 대학 다니고 해외 가서 또 한 2년 정도 했고 다시 와서 박사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 연봉이 낮은 거는 안 되고 높은 거는 내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다 앉아 있는 게 뭐 집에 고급 백수 한 분이 키우고 있어요. 다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노후의 모습, 자 이렇게 내가 나이 먹어서도 50대, 60세에도 또 지금 다 물어보면은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 거예요 하면 다 한대요. 하기 좋아서 할까요?
내 노후가 걱정이 되고 준비해놓은 노후가 없고 내 자식이 걱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0대, 80대까지는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 이런 나이 있는데 70대 된 분들도 지금은 택배에 힘든 일, 뭐 폐지 조각 줍는 분들도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라한 노후가 나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 진짜 내가 노후를 제대로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진짜 나의 진정한 노후를 보낼지 이거는 우리가 애터미 속에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고 애터미는 또 어떤 것인지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먹고 쓰고 오늘 아침에 칫솔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머리 안 감은 사람 없고 내가 잘 살든 잘 못 살든 칫솔을 하고 머리 감고 세수한 거는 다 하는 거잖아요. 여자분들 무조건 화장 을 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아침에 밥 먹고 나올 거야 화장하고 나올 거야 하면 여자분은 무조건 화장하고 나온다고 해요. 이 모든 거를 지금 애터미에서 취입하고 있습니다. 항상 쓰고 있는 생활비. 내가 돈이 많아서 애터미크를 쓴다. 내가 돈이 적어서 애터미크를 안 바꾼다.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써야 되는 생필품을 애터미 마트로 바꾸면 나한테는 소비로 들어온다. 근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애터미는 뭐가 나왔어요? 세배 배송도 나왔고 아자모로서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 털옷, 털장갑, 털신발, 겨울에 신을 수 있는 거, 그 핫팩 뭐 다 나왔잖아요. 왜 다른 데가 안 내고요? 애터미 속에서 소비를 하면은 거의 다 수비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눈을 떠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제품을 이 안에서만 브랜드만 바꾸면 되고 마트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에는 모든 제품에 PB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한 자료여서 지금 그 해모임은 33만 8천이 32만 8천원?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PB가 거의 한 높은 거는 한 50%에서 60%대가 되고요. 그리고 적은 거는 이렇게 한 18점 몇 프로 이렇게 먹는 거는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장님 모든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좀 먹는 거는 PB가 좀 적긴 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백화점 퀄리티라고 생각하고 가격은 진짜 마트에서 파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PB, 모든 제품을 쓰고 있는 PB가 내가 30만 포인트 되고 우측에 30만 포인트, 좌측에 30만 포인트 말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 없어도 된다고. 그냥 내 옆에, 옆집에 두 명만 꾸준히 찾아다니면은 꼭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올 수 있고요. 나처럼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인맥이 있든 인맥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써서 좋은 제품을 계속 쓰고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30만 PB가 되고 우측이 30만 PB가 되면은 대략 한 6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엔가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한 5만 밑에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6만 원 갑자기 6만 원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막 몇천 원 들어와도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 6만 원이랑 가치를 아우 뭐 그 6만 원 할 필요 없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6만 원을 진짜 이거 긴 시간 동안 이 6만 원의 시간 내한테 꼬박꼬박 들어왔을 때 저 얼마나 되냐 이걸 계산한다 보면은 1년에 대략 지금 옛날 원가를 했을 때는 12개월이면 77만 원이에요. 77만 원 여자들이 금 좋아하잖아요. 설에 18K 자리를 3돈을, 아, 이거는 1, 여기서 1돈으로 해야 돼요. 네, 제가 중국이나 이 금, 거기가 잘 계산이 안 돼서, 한 돈에. 그리고 77만 원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남자분들한테 명품지가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지금 명품지가 하나씩 들고 다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쵸? 남자분들 70만 원 정도면 명품지가 하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리고 자 10년이 됐어. 그럼 770만 원이에요. 770만 원이면 갑자기 대학 가거나 혹은 집에 뭐 갑자기 일 있을 때 큰돈으로 진짜 목돈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0년이라고 했을 때는 2300만 차 한 대는 살 수 있어요. 예, 애를 결혼시킬 자금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6만 원이란 돈이긴 하지만 이거를 진짜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만 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월 1억을 벌잖아. 1억 5천만. 그럼 그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100억이 가치, 1000억이 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만 원을 쪼개면 이렇게 큰 돈이 되는데 우리가 진짜 5천만, 1000만, 1억을 했을 때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애터미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랑 우리 팀이 같이 나도 이거 보면은 이거 봤을 때 두 줄씩 되는 사람들은 다 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바이너리 두 줄 구도기 때문에 이
봤을 때 나만 버는 게 아니라 전체 팀에서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애터미 보상품의 지대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돈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요거 이 부분은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시면 스폰서님이 다 안내를 해드리실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할수록 보통 제가 처음에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가 30만 대 30만 해가지고 한 그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30만 대 30만 하면은 26일 하면 이 들어온 돈이 후원수당만 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70만 대 30만 될 때는 후원수당만 저희 직급수당 안 들어갔어요. 335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 150대 될 때는 670만, 1000만. 제일 많아서 후원수당은 3300만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벌은 여기 120만은 우리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떻게 감이 오나요? 애터미를 저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얘기하면은 애터미는 애터미만 받아들이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애터미가 이렇게 하루에 일당이 120만 원이고 월 1억씩 버는 일인데 좀 막 진짜 비즈니스처럼 생각하고 막 뛰어다니고 밤낮 없이 뛰어다녀도 지금 10년만 하잖아요. 10년, 20년만 하면은 그 돈 다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대가 상속되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 비즈니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진짜 그냥 6만 원의 가치로 생각하지 말고 와, 뭘 이렇게 나한테 통장에 120만씩 딱딱 한다고 하면 눈을 뜨는데 일주일치가 700, 800이면은 우리 회장님 말한 것처럼 내 몸이 기틀 같잖아요. 근데 그 기간 우리 10년만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듯이 아까는 후원수당이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직급수당. 직급수당은 제 총매출 PB의 20%를 진행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첫 직급인 세일즈마한테는 10%를 주고요. 다이아몬드한테는 5%, 샤론로즈는 2%, 스타마스는 1.2%, 로얄마트는 1%. 올라갈수록 점점 적습니다. 네, 전체에서 그래서 저희는 첫 직급자한테 그래도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처음도 그래도 제일 처음에 할 때 회장님이 그래도 밥값도 하고 자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저 직급자한테 진짜 이렇게 많은 포커스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진짜 좋은 거 우리 사업자들이 하기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시민 세일즈 마스터. 그러니까 1일에서 15일 혹은 16일에서 말일까지 내 좌측 전체 포인트가 150만 포인트, 우측 전체 포인트가 150만 포인트가 되면은 시민 세일즈 마스터를 해가지고 20만이라는 수당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팀이랑 다 같이 요 시민 세일즈 마스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오토판매사로 가기도 쉽고 모든 팀에서 이 흐름을 맞추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는 올려봤습니다. 일단 오토판매사하고 처음 하신 분들 오토판매사하고 팀장, 뭐 국장 이거가 이해를 같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오토판매사가 뭐지? 팀장 가는데 뭐 오토판매사 피는 언제 주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오토판매사라는 이 피는 내가 1년 동안 판매사를 12번 달성을 하면은 오토판매사라는 이 핀을 두고 이 오토판매사라는 이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 오토판매사 클럽에 달성하고요. 그러면 거의 연봉이 아니지 월 2천만 200만 원을 벌 때 네 여기는 연봉 1억은 6개월 수입이 5천만 원일 때 리더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로열 리더스 클럽은 6개월 수입이 2억이 됐을 때 그리고 여기는 6개월 연봉이 4억이 됐을 때 그래서 요 배지를 요 배지는 이 분들이 수입을 생각하면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지는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오토판매사부터 이게 크라우마사 모든 배지는 혼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팀을 이루어서야만이 이 배지는 내가 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또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이 현금은 13만 6,300만 원. 우리가 지금까지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일을 해서 20년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혹은 적금하신 분은 계시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성공하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이런 돈을 적금하거나 내가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매달 뭐 5년 만에 내가 성공한다 하면은 월 얼마씩 적금하는 거죠? 혼자 계산하시면 되고 10년이라 해도 월 1000씩
이거 적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천을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우리 이 일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항상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천만을 또 모았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애터미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모션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기준이 있어요. 가끔씩 이거 프로모션에 대한 기준을 잘못, 프로모션이 계속 나오는데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일단 상품은 우리 구매 원가로 주는 거고요. 스타마스타부터, 그 샤론부터 스타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여행 경비는 80만 원 기준으로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못 간다 하면 여행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8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장에 싸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면은 그냥 여행기 하고 가는 거고 아니면은 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로얄마스터부터는 여행 그 티켓을 4개를 주는데 한 매당 400만 원. 그래서 4명이 다 가면 안 간다 하면 1,600만원을 받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승용차 크라운 마스터부터 대형 승용차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형 승용차 금액이 크라운 때는 6,400만짜리 안 난 차 있다 하면 현금으로 드리는 거고요. 여기 임페리얼 때는 7,800만 기준 이렇게 금액으로 다 정해 놓으니까 아, 나 차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돈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도 250만원 기준. 그리고 비서하고 기사 월급은 비서는 150, 기사는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안 쓴다 해도 이거는 다 현금으로 줄인다는 거. 그래서 요 기준은 알아두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들고 왔고요. 애터미는 저는 요 부분은 왜 얘기하고 싶냐면, 제일 처음에는 애터미가 그랬잖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도 얘기했다시피 5년이란 시간 진짜 그 애터미 로고도 없이 그냥 에포지 하나를 놓고 그렇게 지냈던 회사가 10년이란 지났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난 10억을 주겠다, 지게차를 또 주겠다, 오피스텔 만들어 주겠다 그거를 했는데 회장님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진짜 이렇게 많은 성공자가 나왔잖아요. 저는 전부터 애터미가 워낙 잘됐던 회사였으면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진짜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회사가 승승장구를 하고 매년 20%씩 넘는 그런 성장률을 달성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공자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그때 믿음이 많이 갔거든요. 나도 같이 이 안에서 꼭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에만 있으면은. 근데 애터미는 지금 이 한 분만 아니라 이번에 12번째 임페리얼 13번째 이제는 제가 왔을 때까지 6명째였거든요. 5,6번 같이 올라가는 거를 저는 킨텍스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3번째 진짜 저는 날 숫자도 저는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성공자가 내년에는 저희 분당탑 노종우 단장님도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다 줄을 서야 된다고 할 정도로 뭐를 간다 해도 피해서 가야 정도면 이제부터 애터미에서는 성공자가 쑥쑥히 송출하고 있는 진짜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런 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구석에서 그런 성공자가 돼야 되겠죠. 네. 이거는 저희 팀에서 지금 워크샵을 갔을 때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탑에서 모이자. 네, 저희 팀에서 이렇게 워크샵을 가면서 이 탑이라는 걸 했었고요. 이렇게 팀워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팀워크를 해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재밌게 최대한 재밌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10억을 받은 것처럼 언젠가는 받겠죠.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38이거든요. 근데 저는 43세까지 임페리얼 가는 게 제 목표예요. 목표를 명확하게 재웠고요. 그리고 45세 그 2년은 제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임페리얼 되고 성공이 그 길까지 갈 때까지 제가 2년 동안 진짜 미친듯이 같이 해주고 그리고 45세에는 돈 버는 일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고 제일 처음에 났던 진짜 내가 원하는 그 자유를 위해서 홀홀 날아가고 싶거든요. 우리 신랑한테도 얘기했어요. 45세부터 각자 갈 길을 가고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싶다고. 요즘에 그거로 지금 상의 중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때는 좀 누리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터미가 아니라면 그런 자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책임감이랑 있죠. 내 자식, 내 부모, 내 노후가 책임되지 않을 때는 홀홀 시원하게 진짜 편하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애터미 속에 진정 성공을 했을 때는 월 1억이라는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내 자식, 내 노후가 다 선택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애터미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하지만 애터미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애터미는 인맥이 없어도 돼요. 바이너리 두 줄 구조이기 때문에 회원이 다 공유가 되고 PB도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내려가잖아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돼요. 진짜 밑에서 물건을 잘 팔고 강의를 잘하고 진짜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능력이 모여서 팀이 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무한단계 글로벌로 내려갑니다. 저는 지금 올해까지 이 안에서 한국 시장을 단단하게 하고 내년 6월부터는 진짜 중국 시장에 제대로 가서 시장을 펼치려고 지금도 계속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무한단계란 게 없으면은 제가 애터미는 한국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어 한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무한단계 글로벌 웬 마케팅이라는 이런 구조로 제가 진짜 중국 시장까지 전 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애터미 시험공 시스템 있잖아요. 오늘 같은 이런 날도 진짜 보호가들을 위해 가지고 또 이런 보호가 세미나도 이런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봤을 때 제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거, 이 자리가 오면서 매 순간, 매 그 순간 내가 오는 직위나 내가 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생각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 좀 이 부분이 제게 계속 마음에 와 닿거든요. 리더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섬기는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건 들지만 애터미 속에서 진정 리더가 되고 내 팀이 되려면은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사파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저는 세미나장에서 들었던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이 애터미에서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애터미 속에서 모든 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고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꿈을 생각하면서 진짜 그거를 애터미 딱 이뤄서 진정한 본인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